자, 먼저 오가 대아파트. 지금 수업은 학교 수업은 어디 하고 있어요? 헤이, 그래서 오가 대아파트 이미 시작한 겁니다. 슬픔, 또 슬퍼하는 이유를 묻고 또는 실망하는 이유를 묻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 낙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대화입니다. 헤이, 그래서 A가 뭐래요? Why are you so disappointed? 그랬더니 I got a bad grade in history. 헤이, 그랬더니 이제 저 뭐야 그 위로하고 있죠? A가 뭐라고 위로합니까? Don't be discouraged.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그렇죠. 그래서 Why are you so disappointed가 우리가 배워야 할 주요 표현 중에 하나겠죠? 머뭇기 실망한 이유를 묻는 거죠. Why are you so disappointed? 뭐 일단 단어 자체 disappointed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disappointed의 뜻은 그렇죠. 실망시키다니까. 뭐 disappointing 이게 disappointing한 사실이죠. 이것은 disappointing한 사실 때문에 이러한 disappointing한 사건 때문에 disappointed 되어진 거죠. ing형과 ed형 이게 실망시키게 되기 때문에 disappointing은 실망스러운, disappointed는 실망한 감정을 느끼는 이런 뜻이고 왜 실망하니? 뭐, 왜 슬퍼하니? 뭐 여기 응용해서 왜 슬퍼하니 하고 싶으면 Why are you so sad? 왜 화내니? 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형용사를 바꿔 쓰면 뭐 실망한 이유, 슬퍼한 이유, 화가 난 이유, 배고픈 이유, 피곤한 이유 이런 것들 쭉 바꿔 쓸수 있겠죠. 네, 그래서 I got a bad grade in history. It's disappointing me 하면 되겠죠. It's disappointing me.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저 discouraged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discourage의 뜻은 그렇죠, 낙담시키다라는 뜻이니까 don't be discouraged 하면 don't be disappointed 해야 되겠죠? Don't be disappointed, don't be discouraged. 낙담하지 마. 부정형물이죠. You'll do better. 자, 위로하는 겁니다. 너는 더 잘할 거야. You'll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는. 자, 일단 핵심 포인트. Why are you so disappointed?는 왜 disappointed 했니? 라는 뜻으로 실망한 상대방에게 이유를 묻는 표현이다. Don't be discouraged. Don't be disappointed. 하면 뭐 낙담하지 마, 실망하지 마. 라는 뜻으로 위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 외의 표현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at makes you so sad?가 보이죠? 뭐가 보인다고요? What makes you so sad? 저 일단 문장의 구성을 분석해 보면 문장의 구조가 뭐다? 오영수. make 그렇죠. make 어떤이다라고 보면 되죠. 오형식 이런 말보다는 make a 어떤이다. 그래서 why를 써서 이유를 물수 있지만 무엇이 너를 so sad하게 makes 하니라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뭐 what makes you so disappointed, what makes you so sad, what makes you so angry 이런 식으로 감정의 원인을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저 감정 형용사, 감정 형용사를 봐. What makes you so discouraged? What makes you so disappointed? What makes you so... 어쨌든 여기에 ing형은 오지 못할 거라는 거. 유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What makes you ed형들이 또는 sad와 같은 것들이 온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중의일식 표현이죠. 왜 슬퍼하니? Why are you so sad?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 좀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읽어볼까요? Why the long face? Why the long face? 왜 길쭉한 얼굴이니? 이런 뜻인데, 뭐, 길쭉한 얼굴 그려보면, 뭐, 이런 얼굴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왜 얼굴이 이렇게 길쭉해졌니? Why the long face? 좋습니까? Why the long face가 왜 길쭉한 얼굴이니? 왜 이런 얼굴이니? 라는 뜻이기 때문에, 왜 우울해하니? 이런, 뭐 이런 머리카락 그려놓으면 되겠네요. Why the long face? 맞습니까?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Why the long face? 그 외에도 뭐가 문제니?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런 거 했다 그랬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뭐가 문제니? What's the problem? 뭐가 잘못됐니? What's wrong? Okay, matter나 problem은 전부 다저 품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죠. 하지만 wrong은 품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를 쓰면 안 되겠죠.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그 다음, don't be discouraged 대신에 실망하지 마. Don't be discouraged.
disappointed. 그 다음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란 표현이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Don't take it so hard. 힘내. Cheer up. 어, 뭐야? 어? 선생님 뭘 잘못 눌렀네. Easy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위로하는 표현을 쭉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Don't be disappointed. Don't take it so hard. Cheer up. Take it easy. 좀 이따가 저 이 표현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있니? 이 표현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 있니? 할 때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상대방이 어떤 낙담을 하거나 실망하면 이런 표현 해야 되겠죠? 그쵸? 또 그 다음에 안심시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뭐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이 안에 격려하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하는데요. A가 My mom is suffering from a bad headache. 그랬더니 I'm sorry to hear that. 그랬더니 I'm very worried about her. 그랬더니 Don't worry. I'm sure everything will be okay.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suffer from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suffer from의 뜻은 그렇죠, 수고입니다. 알아둬야 될 거. suffer from. 오케이. 이렇게 from을 붙이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die from은 뭘까요? die from. 그렇죠. suffer from 뭐뭐 때문에 고통받다. die from 뭐뭐 때문에 사망하다. 그렇습니까? suffer from. suffer는 자동사란 말입니까? 타동사란 말입니까? 자동사. 이런 걸 보고 자동사라고 하죠.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고 목적어인 명사를 가지고 싶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애들?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보고 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From. My mom is suffering from a bad headache. 심한 두통으로 고통 중 고통받고 있다. I'm sorry to hear that. 그런 말 들어서 나는 유감스럽다. 미안하다는 아니겠죠, 여기서는. 그니까. 그럼 일단 이제 to 부정사의 용법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면. 부사자 용법이다. 왜? Why? 그렇죠. Why are you sorry겠죠. Why are you sorry? 왜 유감스럽니? To hear that. 그런 말을 듣게 되어서. 그러면 that은 뭐 대신 왔다고도 볼 수 있고 또는 that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도 볼 수 있죠. That your mom is suffering from a bad headache. 그렇죠. To hear that your mom is suffering from a bad headache.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에 사람이 한 말을 뭐로 받아왔다? that으로. 그러니까 문장을 잡아올 수가 있죠. that은. I'm sorry to hear that your mom is suffering from a bad headach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일단 유감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감스럽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는 표현, 뭐 be worried about, 뭐 be worried about은 be worried about은 뭐 worry about 하고 똑같죠. worry가 걱정하다도 되고 걱정시키다도 되기 때문에 이때는 걱정하다고요. 걱정시키다의 입장밖에 못 드시니까 걱정시키는 것을 당한 상태니 당했다니까 걱정한다가 또 되는 겁니다. I worry about her. I am very worried about her.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안심시키는 표현이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 또는 don't be worried. 해도 됩니다. Don't worry. Don't be worried.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That이죠. I'm sure that everything will be okay. 이게 바로 안심시키는 거죠. 지가 뭐 의사도 아니고. 맞습니까?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I'm sorry to hear that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서 to hear that에서 sorry 한 상태가 되었다. 라는 뜻으로. 유감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뜻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I'm sure that. 어쩌고저쩌고. I'm sure that everything will be okay는 안심시킬 때 쓰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한다. Okay. 그러면 확신하는 이란 뜻으로 sure 말고 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I'm sure, I'm certain, 그쵸. I'm certain that everything will be okay.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말 들어서 유감스럽다? I'm
그거 참 안 됐구나. That's too bad. 오케이. 그 다음에 정말 안 된 일이구나. What a pity. That's a pity. pity의 뜻은 불쌍한 일이란 뜻이죠. 정말 안 된 일이란 뜻입니다. 이걸 쓰면 감탄문으로 한 거고요. 이건 평소문으로 안 됐다고 표현한 거. 정말 안 됐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걱정 마. Don't worry. 오케이. 그래서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그거는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대화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먼저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빈칸 채우기 전에 Okay. Before you begin. Before you begin. 오케이. 그래서 내가 슬프고 실망해 있을 때. When I get sad and disappointed. get 뒤에 어떤 시죠? When I get sad and disappointed. When I get sad and disappointed. He always cheers me up. He always cheers me up. 아,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왜 중요한지는 두 가지 이유. When I get sad and disappointed, he always cheers me up.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가 보이죠? 그렇습니까? 뭐뭐 함으로써란 표현이니까 By singing bright songs.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할 때 뭐라 하면 된다? By doing.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뭐였더라? When I get sad and disappointed, He always cheers me up. By singing bright songs. 그러니까, okay. When I get sad and disappointed, he always cheers me up by singing bright songs. 그럼 여기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 ed형. 그 다음에 예, 위치, 어, 순, s 왜 붙었냐, 조심해라, 뭐뭐 함으로써, 이런 것들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밝은 노래, bright songs.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takes me fishing on weekends. He spends lots of time. 그렇죠. He 생략된 거죠. And he spends lots of time. And spends lots of time with me. 그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나를 낚시에 데려가요. He takes me fishing. He takes me fishing. On weekends. And spends lots of time. And spends lots of time with me. Okay, 그렇다면 여기는 he takes me fishing on weekends and 아이고야 뭐야 and spends 해야 되고 맞아 time with me. Okay,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뭐 어디에 데리고 가다는 표현 됐습니까? 그다음 요거 바꿨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s 왜 붙었니 뭐 중일문법이고요 뭐로 바꿨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를 뭐 하러 데리고 가다 이런 표현이죠. 나를 낚시에 데려가다. He takes me fishing. 주말마다 on weekends 말고 every 뒤에 단수 명사죠. every weekend spends. 그쵸? s 붙은 이유는 he죠. He spends lots of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쵸. 시간이라는 뜻이고 번 횟수라는 뜻도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은 시간이죠. 많은 시간 보낸다. Spend much of time with me.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안 보이고요. 다음 녀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I have a difficulty math problem. Difficulty는 명사인데 math problem을 꾸미고 싶으면 명사가 아닌 경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When I have a difficult math problem. When I have a difficult math problem. When I have a difficult math problem. 자, difficulty라는 명사 오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When I have a difficult math
When I have a difficult math problem. When I have a difficult math problem. So? He teaches me. With very easy examples. With very easy examples. 그래서 뭐라고요? When I have a difficult math problem. He teaches me. With very easy examples. With very easy examples. Okay. 그래서 when I have a difficult math problem. Okay, he teaches me with very easy. Okay, 그래서 일단 difficult 뭐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he teaches me with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이 졸리죠, 그쵸? 그러니까 difficult 뜻은 어려운이고 difficulty 안 되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hard, hard, 또 tough, challenging 뭐 이런 게 있겠죠. 도전적인. When I have a challenging math problem, with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뭔 뜻이고? 무엇을 사용하여? 무슨 그 외에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뭐와 함께 또 a girl with long hair. 무엇을 가진? 있습니까? 무엇을 사용하여? 매우 쉬운 예를 사용해요. With very easy examples. When I have a difficult math problem, he teaches me with very easy examples.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get ready 파트로 넘어갑니다. Okay, 그래서 자, 뭐 이유 묻는 거네요. Why are you so sad? Why are you so sad? 그랬더니 이제 저 슬퍼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My best friend moved away. My best friend moved away. My best friend moved away. Okay, move away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누가 표현을 해줘? I'm sorry to hear that. Okay. I don't know what to do to her.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her. 누가 뭐라고요?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her.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her. What to do without her? Hey,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네요? 자, 그래서 격려하는 표현 나오네요. Don't be so discouraged. Don't be discouraged. I'm sure everything will be okay soon.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Don't be discouraged. Don't be discouraged. I'm sure. Everything will be okay. Soon. Don't be discouraged. I'm sure everything will be okay soon. Okay, 일단 좋다. Okay, why are you so sad? 왜 그렇게 슬퍼하니? Why are you so sad? 그래서? My best friend moved away. 그랬더니? I'm sorry to hear that. 그랬더니?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her. Discouraged. Don't be discouraged. I'm sure everything will be okay now. Thank you. Thank you. You're so kind. You're so kind. You're so nice.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Okay.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들 이런 표현과 뭐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게 다뤘죠. 그래서 슬퍼한 이유 묻는 표현 Why are you so sad? 또 Why the long face? Why are you so disappointed? 무엇이 너를 그렇게 슬프게 만드니? What makes you so sad?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런 말 들어서 유감스럽다? I'm sorry to hear that. 그렇죠. 그거 참 안 됐구나. That's a pity. What a pity. 또? 그거 너무 안 된 일이구나. That's too bad. 맞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 이사 가다. Move away. 그 다음에 뭘 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do. What to do. 바꿔 쓸 수 있는 거. I don't know
그래서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그럼 이 what은 관계사야? 의문사야? 의문사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이걸 보고 뭘 to do라 그래요?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녀 없이가 뭐다? Without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슬퍼하지 마. Don't be disappointed. Don't be disappointed. Don't be sad. Cheer up. 됐습니까? Look on the bright side. Chin up. Chin up. Keep your chin up. 오. 됐습니까? 그 다음, I'm certain that everything will be okay soon.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자, 한 번 더 대화 파트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뭐 이걸 안 했군요. Thanks. You're so kind.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어디부터 했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보겠습니다. Why are you so sad? Why are you so sad? My best friend moved away. My best friend moved away.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her.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her. Don't be so discouraged. Don't be discouraged. I'm sure everything will be okay soon. Thank you. Thanks. You're so kind. Okay. 그래서 다음 리스닝. Hey. 그래서 My brother broke his leg yesterday. My brother broke his leg yesterday. 그랬더니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Why are you so disappointed? Why are you so disappointed? I got a bad grade. I got a bad grade in English. I got a bad grade in English. 그랬더니 또 다른 거군요. My dog is so sick. My puppy is very sick. My father took him to the vet. My dad took him to the vet. Don't worry. Don't worry. I'm sure everything will be okay. Okay,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My brother broke his leg yesterday. 그랬더니? I'm sorry to hear that. Okay, 또 다른 대화. Why are you so disappointed? I got a bad grade in English. 세 번째 대화. My puppy is very sick. My dad took it to the vet. 그랬더니 Don't worry, I'm sure everything will be okay. Don't worry, I'm sure everything will be okay. Okay.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중요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서 유감스럽다. I'm sorry to hear that. So I'm sorry to hear that your brother broke his leg yesterday.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실망했니? Why are you disappointed?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Why are you disappointed? Why are you so discouraged? 어, 그 다음에 wrong.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나는 형편없는 성적을 받았다? I got a bad grade in school.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요거 뭔가 A를 B로 데리고 가다. Take it to B.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그 개 강아지를 좀 가서 뭐 읽어볼까요? My dad took him to the vet. 오케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 Don't worry. 모든 게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okay. 라는 표현들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대화가 좀 쉽죠? 됐습니까? Listen and speak. 그래서 Why are you so disappointed? Why are you so disappointed? I lost the dance contest. I lost the dance contest. 무슨 시제? 과거. 그렇죠. 그래서 Really? I'm sorry to hear that. Really? I'm sorry to hear that. I don't know what to do now. 그렇죠. I don't know. What to do now? 자, 요 해석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지만 how to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now. 자, I don't know what to do. Don't be so discouraged. Don't be so discouraged. I
practice more. Practice more. And you will win the next contest. And you'll win the next contest. You will win the next contest. Okay, 그래서 뭐? Don't be so disappointed. Don't be so discouraged. Practice more. Practice more. And you will win the next contest. And you'll win the next contest. And you'll win the and yeah, 내가 해요. 자, 이 표현은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얘기할 게 있죠. 그러니까 얘기할 게 있죠. 뭐 플러스 뭐라고 하는 것도 이거. Practice more. And you'll win the next contest.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왜 이렇게 실망했니? Why are you so disappointed? 그랬더니 뭐래요? I lost the dance contest. Really? 그랬더니, really? I'm sorry to hear that.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do now.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예, 잘 가. Practice more and you will win the contest.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대화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표현들만 읽어볼까요? And you 아니 대화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거 뭐 해볼까요? Why are you so disappointed? 그렇죠. 또 I'm sorry to hear that. 또 Don't be so discouraged.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everything will be okay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everything will be okay는 너무 뭐 대책 없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나은 위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였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are you so disappointed? 대신에 뭐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y the long face? What a pity? 는 여기 들어갈 말이죠. 그렇죠. What으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What's wrong? 또 무엇이 너를 그렇게 실망하도록 만드냐? What makes you so disappointed? What makes you so sad? What makes you so discouraged?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I'm sorry to hear that.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었더라? What a pity. That's a pity. Cheer up. Cheer up은 여기 있고요. 자꾸 주소가 딸라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Cheer up은 이거죠. I'm sorry. 그게 다였죠. 여기서 나온 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Cheer up. Cheer up. Look on the bright side. Cheer up. Don't be so sad. Don't be so sad. Don't be disappointed. 좀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Don't take it so hard.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 Take it easy. 이런 표현들이 가능했죠. 그렇습니까? 자, 그 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이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Okay. 그러면 내가 안 된다고 주의를 줬죠. 뭐라고요? If you practice more, you will win the next contest. Okay. 아까랑 뭐가 달라졌어요? 애니 없어졌어요. 왜 없어야 되죠? 접속사가 두 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If you practice more, you will win the next contest. win을 이상한 거 좀 하네. 알겠습니까? Okay, 그런 것들. 뭐, I don't know what to do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I don't know.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what은 둘 중 뭐야? Okay, focus in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I don't know where to go. 그랬더니? Can you tell me what to buy? Can you tell me what to buy? 그 다음 Do you know
How to fix the bike?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문법 파트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ere to go. 다음, 너 뭐 사야 될지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what to buy? 그 다음에 Do you know how to fix the bike? 그래서 이 과의 문법 중에 뭐가 나오겠다? 의문사 to도가 나온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바꿔 쓸 수 있는 건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그래서 이 where는 의문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뭘 사야 할지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기는 왜 tell 써야 돼? Tell a 오케이, tell A, B라는 몇 형식이니까? 5형식. 4형식이니까 5형식이면 A가 B냐? 오케이,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인 me에게 무엇을 사야 할지라 이것을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 덩어리야?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 무엇을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사야 할지를. 무엇을 알고 있니? 자전거 고치는 방법을.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는 명사 구조. 그럼 의문사 플러스 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의문사 플러스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거 결국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간접 의문문은 항상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한번 길어봤자 이시다 전부. Do I don't know about it? Can you tell me about it? Do you know about it? 왜 살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How you should fix the bike. How you can이 좀 더 맞겠죠. Do you know how you can fix the bike?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고치는지라는 것을 알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2의 문법 파트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 listen and act. Listen and act. 오케이. 그래서 Why are you so disappointed, Yuna? 그랬더니 I didn't do well on my English exam. 됐습니까? 여기선 외워야 할 수가 있죠. I didn't do well on my English exam. I didn't do well on. 다음에 Oh, I'm sorry to hear that. What grade did you get? Just 72. Not bad. But I studied it. Really hard. This time. But I studied it really hard this time. I don't know what to do. 어째야 될지 모르겠다. But I studied it really hard this time. I don't know what to do. 그래서 Don't be so discouraged. When my grade was 63. Okay, 그래서 뭐? Don't be so discouraged. When I was your age. There was a time. When my grade was 63. Okay. 그래서 이제 예고편 문법 예고편이 하나 나왔죠.
오케이,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뭐래요? Why are you so disappointed with that? I didn't know why English enough. English test.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Oh, I'm trying to do that. Operating yet. Just 72.2. Not bad. But I studied it really hard this time. This time. 다음에. I didn't know what to do. Don't be so disappointed. When I was your age, there was a time when I graded off 16 grades. Okay. 그래서 일단 이거에서 대화 파트에서 중요하게 되는 거 뭐? Why are you so disappointed? 그 다음에 또. I'm sorry to hear that. Okay. 또. I didn't know what to do. 이것도 다른 중요한 문법에서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또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 표현들이었죠. Okay, why the long face?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됐습니까? What makes you hurt? What makes you so disappointed? Okay, so what makes you hard? H-A-R-D? 그거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려운 문제. 네. I am, 난 힘들다고 I am hard 이러진 않잖아. 네. Hard은 안 됩니다. What makes you, I'm, why are you so hard?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 좀 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잘한, 뭐뭐를 잘 해내다. Dwell on. 됐습니다. 그 뭐야? 뭐를 잘하다라는 수건 알아두시고요. I know my English exam. 그 다음에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That's pity. That's pity. That's a pity. What a pity. 또? 네. 그거 참 안 됐구나. 너무 안 됐구나. That's too bad. Oh, that's too bad.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성적을 넌 받았었니?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의문사 덩어리 이루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But I studied it에 대한 얘기 English. But I studied English really hard this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뭘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how 쓰면 안 된다고 꼭 바꿀 수 있는 건 뭐고. OK, 그래서 얘는 의문사 플러스 투드는 무슨 덩어리다? 명사 덩어리다. 그러므로 바꿔 쓸 수 있는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둘 중 뭐 하는 것이야? OK, 그래서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Don't be discouraged. 바꿔 쓸 수 있는 거 Cheer up. Don't worry. Don't be so sad. Don't be so sad.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내가 네 나이였을 때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when에 대한 얘기 네. 그러면 when은 몇 가지 배웠어요? 세 가지 배웠죠? 네. 제일 먼저 배운 건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배운 건 이거 배웠고 그 다음은 네. 세 번째는 그렇죠, 그럼 이 셋 중에 뭐예요? 세 번째죠. There was a time, 때가 있었다. 어떤 때? When my grade was 63, 어떤 time. 관계 무사해, 이거. 그니까. 그니까, 문법 예고편이 관계 무사인데 다룰 거라고. There was a time when my grade was. 관계 부사를, 관계 대명사를 못 쓰고 관계 부사 써야 되는, 여기에 that은 왜 못 씁니까? that이나 이런 건 왜 못 씁니까? 선행사가 뭔데? time인데 my grade was 36 모두 time at the time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전체 플러스 명사는 뭐 된다? 부사 되니까 관계 부사 됐습니까? there was a time at which my grade was 63 그러니까 얘는 that로 바꿔 쓸 수 왜 없는데? 선행사가 타임이니까 아니고요 오케이 그럼 선행사가 타임이면 at which도 안 되게? 이 위치를 대수 at that이 되냐 안 되냐 무슨 말이에요? 돼요 왜 안 돼요? 안 되고 왜 안 돼요? 관계 대명사 that은
전치사를 앞에 쓰지 않는다. 그래서 that my grade was 36 and 33 and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을 쓰고 싶으면 얘 전치사 뒤로 보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대화 파트 잘 들어왔습니다. 관계부사 예고편으로 나왔다는 거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요 문법은 의문사 플러스 투두 하고 대과거 시대입니다. 헤드 플러스 BP 과거 완료 시대입니다. 정확한 명칭 과거 완료죠. 오케이, 그래서 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buy.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don't know what I should buy. 뭐라고? 다시 좀 괜찮으시고요. I don't know what I should buy. 계속해서 두 번째, 난 어느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ich to choose. 뭐라고 꼽고 쓸 수 있다? I don't know which I should choose. Which I should choose. choose라는 단어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what보다는 which가 조금 더 잘 어울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ere to go. 바꿔 쓸 수 있는 건? I don't know when I should go.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ere to go.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Where I should go. 오케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solve it.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don't know how I should solve it. 오케이, I don't know how I can solv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한번 길어봤자 I don't know about it. 난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무슨적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고,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관접 의문문으로 바꿨을 수 있고 관접 의문문은 항상 무슨절이다 무슨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하고요. 뭐는 없다 그랬죠? 뭐는 없다? Why? 그렇죠. Why to do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why to do 쓸 일이 있으면 관접 의문문으로 써야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명사구로 안만 길어봤자 is로 이시하는 역할 세 가지를 한다. 주어, 목적어, 보호조 이시하는 세 가지 역할. 오케이, 뭐 이건 뭐 다 됐고요. 그다음에 간접 의문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how to come here? Do you remember how to come here? 오케이, 그다음에 Please tell me what I should do. Why to do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의문사 뒤에 명사가 이게 뭐냐? 의문사가 우리 뭐 얼마나 많은 사과를 먹어야 할지 to eat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의문사의 덩어리 그렇습니까? 의문사의 덩어리 플러스 to do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버스 타야 되는지 좀 말해줘. Tell me which bus to take.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ell me which bus should I take. 정신 차리고 다시? Tell me which bus I should take.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사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much to buy.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I don't know how I should. 정신 차리시고요. I should buy. 오케이, 그러면 이거 바꿔서 나는 얼마나 많은 나는 얼마나 많은 사과를 사야 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many apples to buy. 그렇죠. 그렇습니까? How much 할 줄 알고 함정 팔았더니 뭐지 하겠어요? 나는 얼마나 많은 빵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How many breads? How much bread to buy? How many breads 줘? 빵 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pile of bread? How many pieces of bread? I don't know how many pieces of bread to buy. 그러니까 뭐 빵은 또 loaf란 단어 쓰고 L-O-A-F 덩어리. I don't know how many loaves of bread to buy. 길어지죠. 그러니까 Can you tell me how many loaves of bread to buy? 빵 몇 덩어리 사야 되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They had faced the same problem but each had a different result 하고 있죠. 그들이 뭐 했었다? 직면했었다. 그들이 무엇을? 똑같은데 그러나 각자가 뭘 가져왔다?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본문 다 했으니까 알겠지만 본문 다 끝났잖아. 끝나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뭐 커피랑 뭐 당근이랑 뭐였어 달걀이랑 뭐 집어 넣잖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 부분의 시제가 뭐예요? 그렇죠. 헤드 플러스 PP죠. 헤드 플러스 PP죠. 뭘 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have의 과거형인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경우가 나왔다. 그보다 더 과거에 뭐 했었다? 직면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명백하게 선후관계가 이렇게 뭐, 명백할 때는 다 과거 써도 상관없지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굳이 밝힐 수도 있다. 더 과거의 일과 그냥 과거의 일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She? She asked her to fill the carriage that had become so. 그렇죠. 엄마가 딸내미한테 여기 ask A to do니까 ask A 뜻은 요청했다죠. 엄마가 딸내미한테 요청했다. 뭐 하라고? 그렇죠. 당근은 당근이 어떤 당근? 부드러운. 그렇죠. 그러니까 느껴 요청한 게 과거인데 그렇죠. 한번 만져봐. 이렇게 하려 그러면 좋소. 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게 이게 요청한 게 과거면 부드러워진 건더 과거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생략할 수 없죠. 바꿔 쓸수 뭐로? which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다 했던 문법에서 금방 끝납니다. 일단 과거 완료의 형태는 head plus pp다. 과거의 어느 시점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동작이나 사건들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뭐가 사용되거나 접속사가 사용되거나 또는 관계대명사도 사실 접속사 같은 역할을 하죠.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동사가 최소 몇 개? 두 개가 나오는데 한 가지 동작보다 다른 동작이 더 과거면 한 가지 동작보다 다른 동작이 더 과거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동사만 표시하라 그러면 뭐랑 뭐를 표시할래? Ring. 또 없나요? 그렇죠. 그럼 샀다는 얘기하고 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어제 읽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제 읽었는데 최근 책인데 어떤 책? 일주일 전에 일주일 앞서서 샀던 책을 어제 읽었다. 일주일 전에 샀던 책을 어제 읽었어. 그럼 읽었다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한 문장 안에 들어있죠. 지금 관계사를 사용해서.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샀다는 표현은 이렇게 head plus pp 과거 완료 형태로 해준다.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주일 전에 샀던 책을 어제 읽었어가 뭐다? Yesterday I read a book that I had bought a week before. 오케이. 정신 차리고 다시 읽어볼까요? Yesterday I read a book that I had bought a week before. 오케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기 전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 완료도 똑같이 현재 완료처럼 뭐가 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화가 이미 벌써 끝났었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finished. 그럼 이게 완료적 용법이란 냄새를 강력하게 풍기는 게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부분입니까? Already. 그렇죠. 그러면 그 영화 벌써 끝났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d already. 오케이. 정신 차리고요. 벌써? 끝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정신 차렸군요. 그렇습니까? Had the film finished yet? 그랬으니까 벌써 끝났으니까 Yes, it had already finished. 아직 안 끝났으면? No, the film had finished yet. 정신 차리시고요. Had not finished yet. Okay, the film had not finished yet. 아직 끝나지 않았었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미국으로 과거보다 더 과거에 가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만날 수가 없었다? She has gone to her. 오케이. 결과적 용법이죠? 결과적 용법이란 냄새를 확 풍기는 부분? Gone to. Had gone to죠. 됐습니까?
뭐 have been to 하고 have been in 하고 have gone to 하고 또 have gone to는 내가 have gone to로 설명 안 하고 has gone to라고 자꾸 했죠. 왜 has gone to로 그때 설명했어요? 가버려서 여기에 없으면 대화에 참가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가버려서 여기 없는 인칭은 거의 다 몇 인칭이다? 됐습니까? 물론 3인칭 복수 day 같은 경우에 have gone to를 쓸 수 있겠지만 he has gone to 하듯이 she had gone to America. So I didn't meet he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she had gone to America. I couldn't get her. 네, couldn't meet her도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나는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만 인천에 살았었다 하고 싶으면 I had a room in Incheon. Then I moved to 서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 나는 거 하나만 붙여주세요. When I was young. 이딴 거 쓸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완료는 내가 막 좀 알레르기 막 일으켰어. 어떻게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지? 이랬어. 현재 완료할 때는. 네. 현재 완료할 때는 현재 완료 쓰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같이 못 썼어? Why? When에 대한 대답을 같이 못 썼어. I had met her yesterday. 이런 거 안 된다 했어. 네. I have met her. I have met her yesterday. Yesterday를 굳이 쓰고 싶으면 I have met her yesterday가 아니고 뭐라 했지? 다시 설명해야 될 부분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그게 과거라면 무슨 시제랑만 쓴다? 단순 과거 시제랑만 쓴다. 그러면 아까 I have met her yesterday는 안 되는데 yesterday를 굳이 꼭 쓰고 싶다면 I met her yesterday. 하거나 I have met her since yesterday. 하거나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난다는 얘기고 계속 만나고 있다는 얘기고 I have 그러니까 내용 상관없이 문법 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야. 내용이 이상하다 이런 거 말고 내용은 I met her yesterday가 맞지. 나 어제 그녀를 만났었어. 자, 다시 내가 지금 뭐를 네가 모르고 있는데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야? When 들어가면 안 돼. 무슨 시제에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시제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을 못 한다고. When I was young. 이거 안 되는 거야. I have practiced the piano, playing the piano when I was young. 큰일 난다고. I have practiced라고 해서 현재 완료적으로 연습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습했고 요즘도 연습한다라고 얘기해놓고 거기다가 갑자기 언제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10 years ago 이런 거 안 된다고. Last night 이런 거 안 된다고. Last year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단순 과거 시제랑 써야 될 거라고. 굳이 last night 넣고 싶으면 since last night 어제부터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뭐 10 years ago를 굳이 쓰고 싶으면 for 10 years가 돼야 되는 거야. 10년 전에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10년 동안 왜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다 했어. How long? 있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무슨 영역법이 없고 계속 영역법이 없고 그 다음에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몇 번이나 해본 적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좀 냄새 나는 거 집어넣으려면 I had lived in Incheon for 10 years. Before는 의미가 이렇게 되겠죠. 굳이 넣고 싶으면 before 10 years ago.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느낌입니다. 10년 전 이전에 I had lived in Incheon before 10 years ago. 됐습니까? 그냥 for 10 years 하면 여기다 I had lived in Incheon for 10 I have lived in Incheon for 10 years는 내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던 얘기고 I had lived in Incheon은
I had lived in 천 for 10 years는 1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은 안 산다는 느낌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현재가 있는 거고 이렇게 10년 동안 살았다는 느낌. I had lived in 천 for 10 years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d seen Mr. Brown several times before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many times did Had you seen Mr. Brown befor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과거 완료는 아까 전에 현재 완료랑 거의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고 얘기했냐면 과거, 자, 그러니까 현 자, 내가 이 설명하려고 아까 그 설명한 거야. 현재 완료 시제와의 차이점은 뭐는 현재 완료는 언제? 10년 전에, 어젯밤에, 어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이런 거 뭐 안 되지만 뭐는 그거는 가능해. 과거 완료 시제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로 과거 현재까지 쭉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과거, 여기에 현일 때 쓴다고. 이렇게 되면 경험적인 거고 쭉 했으면 계속적인 거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I have not seen him for 3 years. 나는 10년 동안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시점은 언제야? 3년 전. 그걸 영어로는 뭐예요? 3년 전은? 이틀 전에. 2 days ago. 그렇죠. 그럼 3년 전에는 뭐겠어? 3 years ago. 어거는 쿡이야, 쿡. 과거 쿡이야, 쿡. 3 years ago라고 3년 전에가. 네. 3년 전에 못 봤다. 나는 3년 전에 그를 못 봤었다라는 건 뭐예요? I didn't see him 3 years ago.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요. I didn't see him 3 years ago. 이 느낌. 근데 그동안도 못 봤고 쭉 못 봤다 하려면 3 years ago가 for 3 years가 되는 거고 I haven't seen him for 3 years. 근데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 여기 과거의 특정 시점이라고 되는데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 말하면 현재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에 대한 현재 시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는 그 동작에 대한 정보가 없다. I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했던 거 I had lived in 인천 있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 나는 인천에 산다 안 산다? 안 살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그녀가 지금 어디 있다? 모른다는 얘기죠. 만약에 she has gone to America면 그녀가 지금 미국에 있다는 얘기야. 가는 행동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현재 미국에 있다는 거야. 근데 she has gone to America, America가 아니고 she had gone to America니까 이게 had 플러스 pp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has gone to에는 현재 시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 차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참, 아까 뭐 하나 고쳐야 되나? 하나가 잘못되어 있던데? 오늘 피곤하다가 얼굴에 맞았다. 그래서 좀 부었다. 왜 웃냐? 웃긴다. 아팠다.
근데 걔가 나한테 사과 했다고 듣긴 들었는데 나는 못 들었다. 근데 옆에서 앉아갖고 같이 당했거든? 맞추면 그래? Don't be so discouraged. Don't be so discouraged. Practice more. Practice more. And you'll win the next contest. 4대1로 우리가 이겼잖아. 알겠다. 작작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다. 여기서 힘쓰면 안 됩니다. 이번 투표가 와서 우리랑 붙자. 아 근데 니네 그래서 제목은? 제목은? Carrots, eggs, coffee beans. 원래 여기 and를 넣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Mom, are you new? What to do with my school life? Mom, I don't know. What to do with my school life? Miso told her mother. Miso told her mother. Cr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om, I don't know. What to do with my school life? 이 부분 중요하죠? What to do with my school life? 됐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들어있죠? Mom. Mom, I don't know. What to do with my school life? 다음에 미소 told her mother. Miso told her mother. 다음. Crying. 여기에 중요한 거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fought with. My. Only friend in school. Minji, the only friend in school. I fought with Minji, the only friend in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는 이유죠. 그럼? I got a terrible grade. On my last exam. I got a terrible grade. On my last exam. The teachers don't understand me. 오케이, 그래서 총 몇 가지 이유냐 하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I fought with Minji, the only friend in school. 첫 번째 이유는 I got a bad grade. I got a terrible grade on my last exam. 세 번째 이유는 The teachers don't understand me. The teachers don't understand me. 세 가지 이유로 얘는 지금 crying. 그렇습니까? 그럼 뭐라 하면 되게? What to do with my school life? Mom, I don't know. What to do with my school life? Miso told her mother, crying. I fought with Minji, the only friend in school. I got a terrible grade. On my last exam, the teachers don't understand me. Okay, 이제 엄마가 말을 잘해줘? 아니네요. 네. I think I have to give up. I'm tired of everything. I'm tired of everything. Why are hard for me? Why are things so hard for me? Why are things so hard for me? Why are things so hard for me? 그래서 뭐? I think I have to give up. I'm tired of everything. Why are things so hard for me? Okay, 그래서 I think 그다음에 여기서는 I have to give up. Okay, 뭐 해야만 한다는 표현과 그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게 뭐가 있냐라는 말겠죠? Okay, 그다음에 여기 수고죠? 수고가 뭐예요? I'm tired of everything. Hey, why are things so hard for me? Why are things so hard for me? Hey, 뭐 이제 낙담하고 있으니까 discouraged 돼 있는 상태죠, 얘가? Disappointed 돼 있고요. 그러니까, okay, 그래서 Her mother took her to the kitchen. He filled it. She입니까, 갑자기? She filled three pots with water. She placed in each pot. She placed carrots, eggs, and coffee beans. Okay, 일단 요까지 살펴봐야 되네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제목은 carrots, eggs, coffee beans. 그래서 미소가 말합니다. I really want to do in my school life. I don't know what to do in my school life. I don't know what to do with my school lif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izo told her mother crying. 그쵸? I fought with Minji, the only friend in school. 그쵸? I got a terrible grade on my last exam. I got a terrible grade on my last exam. 다음. The teacher doesn't understand me. 왜 의견 말하는 거죠? I think I have to give up. I'm tired of everything. Why are things so hard for me? 그지 민지가 울면서 한 말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to do에 대한 얘기. What I should do. 오케이, 의문사 플러스 to do니까 간접 의문문인 what I should do. 그럼 what에 대한 얘기. 의문사 what이다. 전치사 with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what to do with. 좋아. with 이하의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학교 생활. School life. School life. like라고 쓰는 것 같네. like라고 썼네요. school life. 오케이, told 써야 되는 이유는. 오케이. 그다음에 crying에 대한 얘기. Why she was crying.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while why보다 as가 좀 느낌 났네. As she was crying. 그러면 why 더 앞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crying에 대해 문법적인 얘기도 해주세요. 현재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이거 보고 뭐라 한다. 당연히 같은 애들이 만들어낸 짜증나는 분사구문. 그리고 분사구문이 뭐 부사 대신 오는 거나 또는 뭐 연속동작이나 동시동작 등을 표현할 수 있었죠? 이 경우에는 뭐예요? 연속동작. 동시동작이죠. 하고 나서 하는 게 연속동작이고요. 하면서 하는 게 연속동작, 아니 동시동작이죠. 울면서 말했다. 크라잉 하면서 말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테러블은 뭔 얘기하겠어요? 테러픽 얘기하겠죠? 테러픽은 뭐예요? 끝내주는 이죠. 오케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같은 놈 취급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시험 성적, 뭐 어떤 시험 성적 할 때 grade on 과목 시험 얘기하겠죠. grade 전치사 on, 전치사 with, 전치사 with. 미국사람들 말하다가 전치사 틀리면 신경 써요? 뭐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영어를 잘 못하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테스트로 바꿔 쓸 수 있고요. My last test. Last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지막의, 가장 최근에 친, 또 끝의, 끝이죠, 끝. 여기에도 지속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지속되다. This medicine lasts to 6 hours. 이 약은 6시간 last 합니다. 됐습니까? The teachers don't understand me. 다음에 I think 다음에 that 뭐 하는 that? 겉 만드는 that. 오케이. 생략할 수 있는 that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나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that과 겉 만드는 that. 됐습니까? 오케이. have to 어떨 때 써요?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must가 맞죠. should는 ought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should는 ought to, have to는 mu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고 하나 보이죠? 포기하다, give up. 됐습니까? 오케이, 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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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 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에 넌들머리 나다? be tired of.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rd의 여러가지 뜻이 여기서 중요하겠죠? 여기서 hard의 뜻은? 힘든. 바꿔 쓸 수 있는 건? tough, difficult, challenging. Why are things so hard for me? 여기 뒤에 보면 뭐 단단한 이란 뜻으로 나오죠? 열심히 이란 뜻도 나오고요. 여기서는 힘든입니다. Why are things so hard for me? 그럼 내용 파악합니다. 저 누가 학교에서, 미소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힘들어서 울면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첫 번째 힘들었던 일은 민지와 싸움.
So the only friend is we be your father. Yes. 두 번째 힘들었던 일은 I got a 그러니까 시험 형편을 선생님들은 이해를 못 해주죠. 세 가지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포기할까 생각 중이고 그 다음에 I'm tired of everything이고 했습니까? Why are things so hard for me? 라고 매우 지금 민지의 기분 상태는 discouraged 소심해진 상태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her mom took her, her mother took her to the kitchen. She filled, three pots with water. In each pot, she placed carrots, eggs, and coffee beans. 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A를 B로 데리고 가는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A를 B로 채우다 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each라는 단어 때문에 each 뒤에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넣다라는 동사가 이미 알고 있던 건 뭐였는데 대신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거는 명사로서는 이런 뜻이다 라는 얘기 하겠죠? 오케이 당근 셀 수, 달걀 셀 수, 커피는 셀 수 없지만 커피 콩은 셀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 그래서 She boiled them without saying a word. After about 30 minutes, she turned off the gas. Okay, 여기서 뭔 얘기할 거냐? 일단 boil이란 단어 나왔네요. She boiled them. them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다음 여기 중요한 말 하겠죠? 뭔 얘기 하겠어요? Without doing은 뭔 뜻이다? 뭐뭐하지 않고서 without saying a word. without saying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다음에 after about 30 minutes. 여기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about의 뜻을 얘기하겠죠. after about 30 minutes. 없죠. 그다음에 she turned off the gas. 여기서 뭔 얘기하겠어요? turn off 이어 동사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She took이죠. She took the carrots, the eggs, and the coffee beans out. And they placed. 그것들이 두나요? And placed them. And placed them. In a bowl. 그니까 지금 뭐 중요한 거 they placed 하면 얘 당근과 애들이 막. 나가지고 와 뭘 막 엄마하고 미소를 그려내는 있는 거지 그쵸? They placed. 와우. 그래서 여기서는 저 A를 꺼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겠죠? 그쵸? She took the carrots, the eggs, and the coffee beans out.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and placed them in a bowl. 그러니까 일단 계속해서 여기서는 다음에 자, 그래서 her mother took them to the kitchen. She filled three pots with water. In each pot, she placed carrots, eggs, and coffee beans. She rolled them without saying a word. After about 30 minutes, she turned them off the gas.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her mother took her to the kitchen. 그 다음에 she 어디 갔어? 그 뒤로 이어지는 거? 여기도 툭이 나오죠? take가 사용되는 표현, 뭐 이런 것도. take를 써서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하겠죠. She filled it with water to the kitchen. Her mother took her to the kitchen. She filled the three pots with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하고 관련된 얘기. Each pot she placed the carrots, eggs, and coffee beans. She boiled them without saying a word. After about 30 minutes, she turned off the gas. Yes. 뒤로도 가겠습니다. She took the carrots,
the eggs and the coffee beans out and place them, you know.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저 take A to B죠. take A to B. A는 그렇죠. 앞에도 대화할 때도 안 써요. My puppy is very sick. He took him to the bath. 할 때 나왔죠. took him to the kitchen. 그 다음에 fill A with B죠. 외워야 할 수 있고 fill A with B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with은 세 가지 뜻 중에 뭐? 그렇죠. 뭐뭐를 사용해. 물을 사용해서 three parts를 fill 해 놓았다.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he에 대한 얘기. Her mother. Mother. 여기 여자가 두 명 나오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키는지 꼭 파악해야 됩니다. 그니까 여기에는 이 horn은 뭐? 민지. 미소 아니었나요? 그렇습니까? 민지는 친구 이름이었고요. 그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치에 대한 얘기. 살 수 있는 것 안 그렇죠. 뭐하고 똑같은 문법? Every. 그렇습니까? 셀 수 있고 동시에 단수라야만 한다. 각각의 우리말 해석은 각각의 냄비 속에 그래죠. 각각의 냄비들처럼 보이지만 단수 써야 되는 거. She placed. Place에 대한 얘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놓다 두다. 명사로서 입 만나본 뜻은 장소. 장소. 여기서는 동사.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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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쉽게 다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she boiled them. Them에 대한 얘기. 그렇죠. Without saying a word. 한 마디 말도 없이가 뭐다? 그럼 한마디 함으로써 by saying over 됐습니까? 반대되는 표현. 그 다음 about에 대한 얘기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a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turn off에 대한 얘기 끄다 또 이어 동사죠.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 turned the gas off 된다. 암만 길어봤자 신대 이실 때는 turned it off 됐습니까? turned it off. 오케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저 엄마가 저 부엌에 미소를 데려가서 냄비 세 개 꺼낸 다음에 물로 채워놓고 각각에다가 당근, 달걀, 커피빈을 넣고 그 다음에 한마디 말도 없이 끓인 다음에 저 끓이는데 얼마 걸렸다? 30분.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을 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꺼내 일단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여기에 안 다룬 건 없을 거고요. 그렇죠. 이 정도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소년들이 신문을 하나씩 읽고 있는 중입니다. Each boy is reading a newspaper. 그렇습니까? 오케이. Without doing에 대한 전치사 뒤에 동명사죠. 오케이, hard에 다양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딱딱한 나무 의자, 나는 딱딱한 나무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I sat on a hard wooden bench. 그렇습니까? 단단한 wooden bench. 그 다음에 나는 힘든 하루를 보냈다. I've had a long hard day. 오케이, 그럼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tough. Tough, difficult, challenging. 이때 반대말은 soft. Sof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아빠는 딱딱한 남자다. My father is hard man. 그 냉정한 이런 뜻이죠. 냉정한, 매정한. 그렇습니까? 제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항상 열심히 일한다. She always works hard. 그니까, 얘는 어찌시죠, 어찌시. 나머지는 어떤 시였습니다. 어떤 day, hard day. 어떤 man, hard man. 어떤 bench, hard bench.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A를 B로 데리고 가다는 take A to B였죠? 네. A를 꺼내다? Take A off.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까 turn off하고 똑같은 얘기 해줘야죠. 이하 동사죠. 그러면 took out 해도 된다는 거. out이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된다. 그런데 안만 길어봤자 목적은 데 데이겠어요. 템으로 바뀌면 반드시 she took them out. 됐습니까? 이하 동사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and she는 누구 대신 왔고
mother, Miso's mother plays the 템에 대한 얘기 얘들이죠. 됐습니까? Carrot checks and the coffee beans. 됐습니까? And ball.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겁니다. 그래서, 자, 뭐가 보이냐? 말해봐. Tell me, what do you see? Tell me, what do you see? Tell me, what do you see? She asked. 됐습니까? Tell me, what do you see?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시, 아, 뭐 아무도 생각 못한 문제 하나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쉼표가 있죠, 끝에. 쉼표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생각해 주세요. Tell me, what do you see? 쉼표, 여기 쉼표가 없어지는 얘기는 얘가 그냥 한 문장이 된단 말이죠. 뭐가 보이는지 나한테 말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지. Tell me, what do you see? 됐습니까?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지금 말해봐. 뭐가 보이니? 있잖아. 두 문장이죠. 근데 이걸 한 문장으로 뭐가 보이는지를 나한테 말해봐 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 문장도 생각해 두라고요. 뭐가 보이는지 나한테 말해봐. 됐습니까? 네, 다음 문장입니다. Carrots, eggs, and coffee beans. User replied. Carrots, eggs, and coffee beans. 오케이. 그동안 여기 answered 생각했을 텐데 여기는 Miso replied. Replied.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생각하겠죠? 됐습니까? 빠트린 거 없나? Tell me, what do you see? She asked. 아, 이건 아까 공부했죠? 아까 했던 거고, 그다음.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것들을 더 가까이 가져와서 그녀가 그녀에게 당근에 만져 부드러워진다. 이 문장 시험 문제 낼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 Her mother brought them closer. Her mother brought them closer. Brought them closer. Her mother brought them closer. Her mother brought them closer.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m에 대한 얘기하고 closer에 대해서 좀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her. her 그녀에게 가까이 가는 말입니다. Her mother brought them closer to her. 오케이. And asked her. Asked her. To feel the carrots. Become soft. That had became soft. That had become soft. 아, 참, had became, had become soft. 자, 그래서 뭐, 처음부터? Her mother brought them closer to her. And asked her. To feel the carrots. That had become soft.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게 많은데요. 일단 뭐 누구누구에게 가까이 가져가다라는 거. 아까 전에 뭐 댐에 대한 얘기한다 했고 클로저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뭐가 A에게 어떤 행동할 것을 요청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겠죠. A에게 뭐 할 것을 요청하다 했습니다. 뭐 근데 이게 요청하다 대신에 만져보라고 시켰다 해도 뜻은 똑같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달라지죠.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당근은 당근인데, 어떤 당근? 부드러워진 당근. 됐습니까? 요청했던 게 무슨 시제예요, 여기에? And asked her. 형은 부드러워지는 건 언제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야? 도과거에. That had become soft. 뭐, tha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And asked her to feel the carrots. 거기에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니까 that had become soft. that에 대한 얘기, that 뭐냐, 뭐한 대신이, had become 무슨 시제니, 왜 이 시제를 써야 되니, 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she then asked her. 그렇죠. then she asked her 했는데. she then asked her. 그니까 then she asked her. she then asked her. she then asked her.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요청했다. 누구에게, 미소에게 뭐 하라는 것이 또 나오죠. 그래서 뭐, she then asked her. She then asked her. 무엇을? To break one of the hard boiled eggs. 뭐라고요? To break one of the hard-boiled eggs. 그렇죠. To break one of the hard-boiled eggs.
To break one of the hard-boiled eggs. And? And feel inside. And feel the inside. And feel the inside. And feel the inside. Okay, so she then asked her. She then asked her. To break one of the hard-boiled eggs. To break one of the hard-boiled eggs. Okay, 전체적으로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라는 구조죠.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쓰는가? To break one of the hard-boiled eggs. 그다음에 to break 무슨 용법이니? 그다음 one of the 뭐니? 그다음에 뭐 아주 딱딱하게 삼켜진이라는 표현 영어 단어가 뭐니? one of the 뭐가 오니? 그 다음 여기에 and feel the inside죠. And feel the inside. 왜 feel은 왜 이꼬라지라야 돼? feel의 형태는 왜 하필이면 이 형태라야 돼? 중요하죠. 됐습니까? 너무 긴가요? 자, 이것도 쭉 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Finally, she asked her to. Finally, she asked her. To taste the coffee. To taste the coffee. Miso smiled. Miso smiled. As she tasted its nice and rich flavor. As she tasted its nice and rich flavor. Miso smiled. As she tasted its nice and rich flavor.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나오죠. Finally, she asked her to taste the coffee.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 She가 미소 스마일드 했죠. Miso smiled. 뭐 하면서 as she tasted the rich and flavor. As she tasted its nice and rich flavor. She tasted it. Nice and rich flavor. As she tasted its nice and rich flavor. 여기서는 뭐냐? 이거를 다르게 바꿔서 보면 되죠. 누가 그런 얘기 하겠죠. 제가. Miso then asked, "What's your point, mom?" 오케이. 그래서 요점이 뭐예요? What's your point, mom? What's your point, mom? 오케이. 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안 되죠. 제가 갔다 오세요. 안 되나? 네. You are hurt. You said you are hurt. Hurry up.
안 되나?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Her. Her mother brought the pressure to her and asked her to feel the chores that had become soft. To feel부터 다시 읽으세요. And asked부터 다시 읽으세요. And asked her to feel the chores that had become soft. She then asked her to break one of the hard boiled eggs. One of부터 다시 읽으세요. 아, she then부터 she then asked. She then asked her to break one of the hard boiled eggs. And will the eggs and Billy inside. Finally, she asked her to taste the coffee. Lisa smiled and she tasted it as nice and rich flavor. Lame or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기하기로 했던 거 Tell me what do you see she has to carry on? Replied the girl. 여기서 첫 문장에서 뭐 얘기를 하기로 했죠? 이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되겠고요. 네.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겠죠? 네. 그렇죠?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겠죠? 네. 이거 얘기한다 그랬죠? 네. 이거 얘기한다 그랬고 네. 또 become. 얘기한다 그랬고 그다음 누구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죠? 네. 또 누구 얘기한다 그랬고 누구 얘기한다 했고 네. 누구 얘기한다 했고 누구 얘기한다 했고 누구 얘기한다 했죠? 누구 중요한다 했죠? 네. 또 여기 생략된 말 내봅시다. 그다음 아 얘 생략된 말 없다고 생각했다. 요거 얘기하고, 요거 얘기하고,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한다 했죠? 뭐, 요것도 얘기합시다. 요것도 다양한 의미 얘기합시다. 이거 부유한 아니죠? 부유한 맛입니까?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플레이버하고 또, 페이버도 얘기하면 되겠죠? 열. 응? 아, 피버? 이거 피버도 하죠, 하는 일. 오케이, 그래서 mother brought them close to her and asked her to feel the carrot that had become soft. 그래서 여기 뎀에 대한 얘기. Carrot. 아니죠, carrot, the carrot, the eggs and coffee beans입니다. 다 전부 다. 일단 가지고 일단 다 가져온 겁니다. Okay, closer to her의 뜻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무슨 급? 이급 있습니까? 자, close하고 closely에 대한 얘기. 관계가 없다. 이번 추석 때 만나지 않는다. 얘는 가까운도 되고 가까이도 되고 닿다도 되고 이래요. 가까운 친구, close friend. 그리고 가까운 가까이란 뜻일 땐 close라고 읽고 닿다 할 땐 close라고 읽어요. 됐습니까? closely는 자세히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세히.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시로 쓰인 겁니까? 어떤 시로 쓰인 겁니까? 어찌 시로 쓰인 겁니까? 그렇죠. 어찌 가져왔다? 더 가까이로 가져왔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r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시고요.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이죠. to feel the carrot that had become soft라 는 것을 요청했다. 헐은 미소고요. 알다시피 그 다음에 ask는 여기에 왜 이꼬라지 ask도 왜 이꼬란지는 브로트가 얘기해주죠. 됐습니까? brought하고 asked하고 둘 다 시제의 위치. 여기에 her mother가 생략된 거죠. her mother가 and에 and를 써서 두 가지 동작을 한 거죠. 가지고 왔고 요청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시작했다. 끝났다. 됐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수업 이렇게 해요, 내가. 됐습니까? that에 대한 얘기 해줘. 그럼 관계사라 그러면, 그러면 관계사라 그러면 되고 시작했다 그러면 돼. 시작했으면 뭐 어디서 끝났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 중학교는 뭐 중간에 이렇게 시작하면 거의 끝까지 가는데 고등학교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중간에서 끝나고 다른 말쭉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끝나는지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become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다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get인데 pp형이 get, got, gotten, gotten soft, that had gotten soft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부드러워진. 그리고 이거 무슨 시제인데? 과거 완료인데 왜 써야 되냐면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요청했던 것보다 이전에 부드러워진 단계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생략할 수 없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whi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 대신 왔고? Her mother. 어, mother가 그런 다음 요청한 거죠. 미소에게 뭐하라고? 뭐하라고 했습니까? 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보라고 요청해. 한번 깨봐. 됐습니까? 그 다음 one of에 대한 얘기. one of 뒤에는 있는 복수형. 됐습니까? egg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진짜 치사하죠. s 하나 빼놓고 one of the hard boiled eggs. 됐습니까? 단단히 삼겨진 달걀 들 중 하나. 오케이. 여기서 hard의 뜻은 단단. 그렇죠. 그 뜻으로 쓰인 것은 hard boil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feel은 왜 이꾸라지예요? 에스 She then asked her to break one of the hard-boiled eggs and fill the inside. 그렇죠. 2 뒤에 뭐 동사의 원형이 와야지 2 부동사.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미소한테 하라고 한 행동이 두 개인 거야. 뭐 하라고 요청해? 깨보라고 했고 만져보라고 한 거야. 느껴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she then asked, 그러니까 she asked her to가 생겼던 거예요. 미소's mom asked 미소 to fill the inside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꼬라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to가 생겼던 겁니다. to가 생겼다. to fill. 됐습니까? 오케이. inside가 보통은 부사로 많이 쓰여요. play inside 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여기서 품사가 뭔 것 같아요? 명사죠. 내부 안쪽. 그러니까 inside of the egg겠죠. inside of the eg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근은 들어갈 때는 어땠었는데 hard였는데 soft해진 거고 그 다음에 egg는 liquid였는데 hard해진 거고. 됐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쵸? 뭐, 당근이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그렇죠. 섬유소로 되어 있는 주로, 외벽이. 그게 이제 야들야들해진 거고. 달걀이 이렇게 된 건, 달걀, 뭐, 달걀은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단백질에 열받으면 고체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도. 됐습니까? 이제 두 개 했으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죠? 누구? 커피빈 남았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Last. At last. Lastly. 됐습니까? In the end. At the end. 오케이. Miso's mom asked miso to taste. 또 A에게 뭐 하라는 것을 요청했다. 맛보라고. 커피 맛을 보라고 했다. 미소가 미소를 지었죠. 뭐 하면서? 음미하면서. 이건 뭐 대신 왔어? The coffee's beans 면 coffee beans 면 there 와야죠. 네. The coffee's 대신 왔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아니 복수가 아니고 단수의 소유격이죠. The coffee's nice and rich flavor. 자 그러면 as she tasted의 뜻은 여기에 a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while이 낫겠죠. 동시동절 하면서 맛보면서 미소 지었다. 미소가 미소 지었죠. 그렇습니까? 하면 그러니까 동시동절 하면서 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미소 지은 놈하고 맛본 놈하고 똑같으니 칼질 두 번 하고 애 형태는 뭐로 바뀔 수 있다? 테이스팅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테이스팅이야? 얘가 as she tasted 할 때 tasted인 이유는 smiled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테이스팅으로 바꿔주는 이유에 대한 문법이 바로 뭐다? 분석입니다. 테이스팅 하면서 미소지어. 앞에 분석문 한번 나왔죠? crying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소 스마일드 테이스팅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리치는 부유한도 되지만 여기서는 풍부한. 풍부한. 됐습니까? 풍부한, 깊은.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자, flavor의 뜻은 맛, 풍미, 향이. favor는 do me a favor. 나한테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할 때 그 favor. Can you do me a favor? fever는 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take out 이어 동사라는 얘기 나오죠. 여기에 out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하지만 them일 땐 took them out이라는 거. Herbert brought them closer, asked to feel. 뭐 이거 무슨 말이 있습니다. She then answered to bring one of the ex, one of 복수명사 하면서 rich, 풍부한. 그래서 그녀는 부유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She is rich and beautiful. 그 다음에 나는 질 좋은 커피에 짙은 향기가 좋아. I love the rich smell and good coffee. 정신 차리고 다시 읽어볼까요? I love the rich smell of good coffee.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어디 갔어? 계속해서 계속이라고 쓰겠죠. 네? 누가 요정이 왔나 봐요.